하이 유튜브 프렌즈. 오늘 제가 요리할 음식은요, 윈닛에 꽂혀가지고 요즘에 거기서 9,900원에 파는 그랜드 비프 스테이크 세트 단호박 베지 가든 샐러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5분 조리고 1인분이고 정말 쉬워요 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쉬운지 볼게요. 전 이거 따서 정말 쉽대. 안 쉽기만 해봐. 여기 까면은 이렇게 양송이, 빵울 토마토, 진공팩에 들어있네요. 마늘종, 그 다음에 이게 소스, 소스 같은 게 뭐지? 기름인가? 미끌미끌한데? 이거랑 버터, 고기가 이렇게 한 덩이 들어있습니다. 고기가 그래도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거는 자, 위에 아 이게 올리브오일이네. 올리브오일. 타임이 뭐지? 타임.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하기, 허브솔트와 오일 3분의 2 용량과 타임을 넣고 골고루 발라 마리네이드하기. 이거 더 어려운데? 타임이 뭐야? 여기 타임이 뭐야? 안 넣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소금이고. 아 타임이 이거다. 이파리 같은 거. 타임. 핏물을 제거하라고 그랬으니까 고기를 꺼내서 핏물을 키친타올로 제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꾹꾹 슈어. 마리네이드가 뭐예요? 소금이랑 오일 발라서 숙성? 숙성이라고? 15분에? 15분 만에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랬지. 저 손 씻었으니까 손으로 할게요. 이거 하나 물 끝이야? 좀 아 이거 할 동안 뭐야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난다고? 미치게 죽은 거야. 아무튼 이렇게 잠깐 향만 입히는 건가 보다. 향만 문질문질 해줘야 돼? 이걸로? 소금 뿌리네. 뒤집어서 어우 냄새. 어? 뭐야? 아 이게 붙어있는 거구나. 오일로 마사지. 그래서 이거 놔두고 이거 하는 동안 단호박 이거 만들어 볼게요. 이게 소스인가 봐요. 이거는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9,900원에 두 팩이에요. 하나도 안 시들해졌네. 그대로야. 색깔은 똥색이지만 땅콩 소스네. 땅콩 소스에 단호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고 괜찮네. 짠. 자 이제 구워봅시다. 팬에 오일을 두르지 않고 강불에서 1분간 예열하기. 팬에서 연기가 나면 고기를 넣고 강불에서 앞뒤로 각각 1분간 구워. 육즙 가두기. 가둬야 돼? 고기를 상온에서 5분간 레스팅 해야 된대. 전 레스팅 하지 않고 그냥 먹겠습니다. 말이 어려워. 팬에 연기가 나. 연기가 나. 지금이야. 바쁘다. 또 바빠졌어. 아 간이 이것도 같이 굽네. 여기 사진에 이 이파리 같은 것도 같이 있어. 갑니다. 자, 1분간 구워야 돼. 1분 되면 말해줘요.
구워진다. 같이 구워야 로즈마리 향이 고기의 잡내를 잡아서 굽는군요. 지금 버터 넣으면 안 돼요. 여기 버터는 중불에서 원하는 굵기에 따라 고기를 더 구운 뒤 버터를 고기 위에 올려주기. 아 뜨거워! 뒤집어! 뒤집어! 자 이제 고기 기름이 묻어있네. 아니 이게 타버린다. 기름 줄일까? 마늘 줘, 마늘 줘. 이 고기 기름이 여기도 묻어. 이건 다 타버렸어, 타이는. 자, 지금 버터를 올릴게요. 버터를 올립시다. 탄다! 엄마! 엄마! 됐다! 오!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오! 오! 살려줘! 영! 어, 집이 뿌리졌어요! 어, 버터 맛있다. 불 줄여! 됐어, 됐어. 어! 여러분!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집에 용기가 장난 아니야. 잘라봐야지. 어, 좋아, 좋아. 이제 꺼. 어, 굽기. 딱 좋아. 딱 좋죠? 어, 네. 내 마늘 좀 다 떴어, 이 씨발. 어우, 불은 무서워. 가니쉬 다 땀. 여러분, 이제 먹을게요. 어우, 먹어봅시다. 맛있다. 다탄 마늘종.
단호박 샐러드랑 밥 써 뭐? 맛있다. 고기도 맛있네요. 귀찮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거 완전 잘 구워졌어요. 여러분, 이거 봐. 스테이크? 좀 덜 구웠어야지 더 맛있는데. 까망이 고마워요. 맛있다. 마늘 조금 닫았어. 이것도 소스가 맛있네요. 가지 양파. 맛있지? 고기도 맛있네. 하다 보니까 미디움이 됐어. 맛있어. 오랜만에 고기 먹는다. 봉실이랑 봉철이는 영업방에로 가둬놨습니다. 긁히는 소리 났어.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키토산 안 남을 듯. 이건 젓가락. 오늘의 음료. 얼음 다 녹았어. 오늘의 음료. 지금 원 플러스 원. 1200원. 와인처럼. 와인처럼.
어우, 맛있네요. 뾰루뾰루 키즈님, 어서오세요. GS 자두맛 탄산 음료. 아, 진짜? 맛있겠다. GS 자두맛 탄산 음료 맛있대요. 아유, 입덧 때문에 힘드시는구나. 근데 입덧 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기간이? 15주까지? 사람마다 틀리대. 근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입덧을. 저는 4주차부터 입덧 시작했는데 지금 8주차인데 더 심해졌어요. 어떡해. 우리 엄마는 나 가졌을 때 입덧 안 하셨다고 그랬어. 와, 9주 됐는데 첫째 때도 입덧이 멀미로 오더니 지금도 멀미. 7개월 동안 했어요? 입덧을? 입덧하면 이렇게 좀 미식미식한 느낌인가? 그런 거죠. 미식미식하고 웩웩하는 건 토덧. 뭐 먹어야 속안 쓰리는 건 먹다. 너 어떻게 남잔데 어쩜 그렇게 잘하니, 지민아? 대단하세요. 나는 임신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배 탔을 때 느낌이에요? 아, 핑크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루 종일 어떻게, 그래, 아유. 먹는 게 미안스럽네. 저 지민님, 저분은 다 남잔 줄 알아요. 아, 여잔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 핑크님, 지민님, 저분은 완전 아줌마 스타일. 언니, 다음에 또 드실 생각 있어요? 이건 괜찮아. 이건 누가 해주나? 아유, 서울 여자 효진님이 10개로 핑크님. Welcome to my world. 고맙습니다. 근데 이 샐러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토마토 익으면 맛있잖아. 아, 까꿍님, 여기에다가 버터 넣는 거는 취향이야. 와인 먹는 것 같아요? 우와, 하게. 어, 이거 환타인데, 이거는 좀 약간, 그, 포도향이 좀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한꺼번에, 앙! 지민이는 이거 지압사 뭐? 이거 먹어? 아해! 지민이! 맛있어 그래도. 어, 까꿍님! 차차 태우니까 맛있어요. 증거 인멸! 오늘 진짜 건강식이네. 이걸 또 빨리 먹는 이유가 봉순이랑 봉순이가 답답해할 거야. 다 먹어야지. 쫙싹. 여기 병아리 콩도 있다. 아우,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어요.